GTD 195기 여자아기가 3월 8일 주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러스트에서 열립니다. 3박 4일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귀한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성도 양육 과정이 2월 12일 수요일 지도자 자질론을 비롯해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각 과정별로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편이 2월 13일 목요일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은혜 가정학교가 2월 15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의 주제별 강의로 진행되는 성도 양육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1시 2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1월부터 2월 첫째 주까지의 등록자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기도 모임이 2월 11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환우분들과 관심 있으신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스라엘 TD 19기 및 성지 답사를 위한 단기 선교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항공권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전문직 상담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비전센터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권사님 오랜만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번에 시니어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을 하는 방법을 배워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외우는 것도 많고 시험도 본다면서요? 아니에요. 시니어 전도 폭발은 외우기 쉽게 돼 있고 또 시험도 안 봐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저도 권사님과 함께 참여할까 하네요. 은혜교회 시니어 여러분, 시니어 전도 폭발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